안녕하십니까. 제르반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ISO/CPP-ORG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Compiler Performance Status를 눌러보면 C++23 Core Language Feature라 그래갖고, Literal Suffix for Size T. size t 데이터형에 대한 literal suffix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literal suffix는 이 웹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다 링크를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 놓겠습니다. 여기서 D로 돌아가면 이 페이퍼가 있는데, 이 페이퍼 읽어보면 literal suffix for signed size t 별것 없어요. 읽어보니까 uset을 붙이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uset을 붙이면 size t literal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에다 uset을 붙이면 이게 size t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별것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literal string을 어떻게, literal suffix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std literal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링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User Defined Literal,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멘테이션이고요. 이 링크를 이용하시고요. 이거는 CPP Reference 다큐멘테이션이고요. C++ 초보자들은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C++ literal suffix, 그러니까 literal 접미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동영상 for workhorse algorithm for lambda용 template parameter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 저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새로운 C++ 신택스를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폴더에서 제가 이미 다운로드 했네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01 literal suffix 이렇게 수정하세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 Visual Studio Code를 실행하세요. 작업 폴더 CPP Template Meta Programming을 열고 엑스플로러에서 101 literal suffix를 열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stallion.cpp 이 파일을 만들었어요. Ctrl V, Ctrl End.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는 네임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TKM 여러분도 스트링 리터럴을 만들던 뭘 만들던 네임스페이스를 항상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니셜이 TKM이라 그러면
TKM literals 이렇게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항상 만들어 주세요. 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냐 그러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기다가 inline context per std size t 이거는 return 타입이에요. return 타입이고 operator 이게 literal suffix operator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데요. 공백을 만들지 말고 여기 사이에 공백을 만들지 말고요. literal string을 쓰는 거예요. size t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unsigned long long 하고 value 이렇게 하고요. return을 하는데 static cast 전에 제가 static cast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두고요. value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C++에서 short integer에 대한 literal suffix가 없어요. 그래서 short 하고요. 언더스코어 하고요. uShort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제거하지 마세요.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없는 서픽스는 C++ 시스템에서 리졸브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든요.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return 타입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signed short 이거는 signed네요. signed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unsigned일 때는 uShort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할 때 절대로 글로벌 수준에서 namespace tkm literals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글로벌 수준에서 using이 빠졌네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코딩 하지 마세요. 이렇게 코딩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가능한 범위를 축소시키세요. void test user defined literals 이렇게 하세요. or s1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12 underscore하고 short or s2 하고요. 자, 이제 스키글이 나오죠. 이 short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거를 복사해 와서 이 함수 범위 내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using statement, using namespace statement를 쓰려면 가능한 이게 함수 범위 내나 클래스 범위 내로 이렇게 축소하세요. 가능한. 그래야 충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3 unsigned short 이렇게요. or size 126
256. 그 다음에 size t 이렇게 리터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SED cout S1 이제 타입을 표시해 보는 겁니다. CPG get type category S1 이렇게요. SED endl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2.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3.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CD 101 literal suffix plain plus std c++20 stallion.cpp oc.exe 여기에 버그가 났네요. size네, size. 수정했습니다. 다시 빌드하고, clsc. 이렇게, CBA 데이터 타입이 short. 그죠? 이 CB가 short로, 데이터 타입 short로 인식되었고요. 23이 unsigned short로 인식되었고, 256이 unsigned long. 이게 size T 타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넣어 놓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링크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보면 literals namespace가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하고 예를 들어서 C++ 23에서 지원되는 걸 확인해 보려면요. 이렇게 namespace를 제한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도입하면 C++ 23 표준에서 use SED size t의 전미사 suffix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로 size 이렇게 하고요. 1024 uz 이렇게 했고요. 복사한 후에 붙여넣고요. size 이렇게 했는데요. 클랭으로 다시 빌드 하는데요. 이번에는 C++ 23은 2B를 줘야 합니다. 이 스위치를 줘야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1024도 size T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GNU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GNU에는 LTBB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GNU도 작동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지원 안될 것입니다.
C++ latest stellion.cpp fem.exe. 아직 invalid little suffix 이게 나오죠, 그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링크를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cpgtypes.hpp 여기에 제가 금방 설명한 이런 literal string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라이브러리 만드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